약 40년 만에 리메이크된 뿌리가 방영을 앞두고 뿌리 열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7년 방송된 뿌리는 아프리카 출신 쿤타킨테의 후손이 흑인 노예로서 겪은 처절한 삶을 그린 작품인데요. 주인공 쿤타킨테 역을 맡았던 배우 레버 버튼과 당시 제작자의 아들인 마크 월퍼가 리메이크 작업에 직접 참여해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돼 세련되면서도 화려한 영상으로 또 한 번 전 세계적인 뿌리 열풍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메이크판 뿌리는 한미 동시 방송되며 드라맥스를 통해 오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